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큰 방향성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은 뭐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또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 지수는 지금 뭐 나스닥 선물 분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서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빠지다가 지금 약간 그 하락을 멈췄거든요. 우리 시장도 똑같이 따라가는 흐름이니까 나스닥 선물 보시면 대응하시고, 지금 뭐 최근에 리오프닝 종목들이 강하다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나폭 과대의 2차 전지라든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반세가 나타나 흐름, 종목별 장세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어제부터 이제 3월 17일부터 내일까지 그 삼성전자 코엑스에서 그 인터배터리 2022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고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거 뭐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이제 다만 주목해 볼 이슈는 뭐냐면 그 최근에 원자력 가격이 급등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이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2.7배 급등했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도 5.9배 급등했거든요. 490% 상승이 나와서. 이런 그 K배터리의 어떤 공급망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나온 게 있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삼성 SDI 등 국내 이제 배터리라든가 그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여러 가지 기술을 나타났는데, 좀 그 니켈 코발트라든가 리튬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거는 배터리 기술이 좀 있는 걸 보니까 미국 업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업체 그런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니켈 코발트가 안 들어간 그런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미국에 그 C4V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차세대 양극재를 만드는데, 동사가 이제 거기에 그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기존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양극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그런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선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랑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인 그 스켈로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12초에서 15초면은 그 완충이 되는 그런 슈퍼 배터리를 지금 이번에 소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주로 이제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니켈, 리튬이라든가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주목해 보는데, 그럼 국내 기업과 연관을 해보면 예전에 한번 제가 배터리 커패시터 얘기하면서 작년에 이제 그 사막 콘덴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사가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그 커패시터라든가 배터리 커패시터라든가 슈퍼 커패시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선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기존의 2차 전지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는 걸 이제 대중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슈퍼 커패시터라는 게 그 배터리의 보안 장치로도 많이 쓰이다가 이제 이걸 개선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저장 장치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배터리 공사가 만드는 그 사막콘덴서 만드는 배터리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총방정이 2만 회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이고, 수명도 굉장히 그래서 길 수밖에 없고요. 영하 30도에서도 거의 50% 수준의 지금 충전 그 용량을 구현하기 때문에 기존 리튬보다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충전 시간도 급속 충전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6분 내 거의 80% 수준의 충전이 가능하다는데, 현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정도, 태양광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ESS 시스템 일부,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의 보조 제품 정도를 쓰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전기 자전거라든가 뭐 킥보드라든가 이게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시안 로드스터라는 그 자동차에도 그 커패시터, 슈퍼 커패시터 적용이 그 자동차 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좀 더 진보한다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우리가 배터리 커패시터가 향후에 어떤 그 가능성이 있고, 동사 같은 주목하는 거는 웨어러블 쪽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커패시터를 지금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소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나아가서는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쪽으로 주목하고 있어서, 우리 이런 관련 기업으로 사막콘덴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이제 신사업으로 배터리 커패시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건 동사 핵심은 MLCC 쪽이고요. 그리고 특히 전장용 MLCC,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들어가는 전장용 그 커패시터가 그 핵심인데, 요게 이제 동사가 아우디라든가 테슬라 아니면은 비스테코 테크놀로지 등의 장기 계약들이 다 체결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면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5만 6천 원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올해 추정 입지에서 3,380원, 그리고 내년에 3,906원 정도 그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보통 타겟 PER을 25배 줍니다. 그러면 목표가 1차 8만 그 3천원, 그 2차 9만 7천원 잡을 수 있겠고, 현재가부터 눌린 5만 6천원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는 5만 1천원 전적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화콘덴서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